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회에, 자, 일단 채점 좀 하셨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두 문제 정도가 조금 까탈스럽고, 여기는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조금 까탈스러울 거예요. 자, 여러분, 85점, 90점 정도 받으시면, 한국사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시험 치러 가면 90점, 95점 만점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있죠? 자, 1번 문제. 동그라미 2번이 이제, 자, 이게 이제 토테미즘이 아니라 애니미즘이라고 고쳐야 되겠죠. 자, 그런데 다른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경찰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 틀리면 안 되죠. 왜? 동그라미 1번 선택지, 2번 선택지, 3번 선택지. 다른 직렬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경찰 시험에서만 나온 지문이에요. 전부 이것도 사실은 교과서 수준이죠. 하지만 동그라미 1번 지문, 동그라미 3번 지문 좀 생소합니다. 상당히 좀 생소한 지문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바로 경찰에서 나왔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언제 나온 거예요? 청년경찰 1차에 나온 지문이에요. 동그라미 3번 2017년 북부여경에 나온 지문입니다. 이건 무슨 뭐 이해하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이 자체로, 이 표현 자체를 좀 봐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2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가는 여러분들이 뭐, 산을 등지고 큰 바다를 향해 있어. 자, 요거 어떻습니까? 뒤로는 함경산맥, 개마고원이 있고, 앞으로는 이제 동해바다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옥저죠. 나는 어떻습니까? 동이 땅에서 사실 가장 넓고 평탄한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곡은 잘 되나? 과일이 나지 않는다. 이거 결정적인 표현이죠.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자, 이거 오늘날의 동해 지방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죽음요라고 해서 이제 사만입니다. 사만. 사만 중에서도 마한이죠. 동그라미 4번. 자, 요거 뭡니까? 자, 요 앞에서도 비슷한 지문이 있었는데 이거 변진. 진안과 변안. 사만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그라미 4번이 이게 언제냐면은 작년 국가징계가 나온 표현입니다. 이게.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정답은 나올 수 있지만, 이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 되게 어려운 지문이거든요. 이게 이제 언제냐면은, 동그라미 3번이, 이렇게 평원왕 때입니다. 평원왕 때. 6세기의 모습이죠. 6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솔직히 동그라미 3번은 이게 정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킵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요건 이제 언제입니까? 미천왕 때죠. 자, 미천왕 때니까 뭐 카이 들어가는 게 맞죠. 평양천도가 427년 장수왕 때니까. 동그라미 2번. 이게 이제 왜 틀렸냐면은 광개토왕의 정보 활동이에요. 그러면 광개토왕의 정보 활동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카이 들어가야 되죠. 왜? 평양천도가 이게 장수왕이 한 거거든. 알겠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요건 이제 뭡니까? 고구려 후기에. 자, 이게 이제, 뭐, 영유왕 때쯤 되겠죠. 그러니까, 영개소문이, 자, 이 과정에서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이건 이제 고구려 후기. 7세기 중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맞죠. 평양성 함락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고구려가 멸망하는 장면이니까.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4번 문제. 뭐, 이렇게 탐구 자료가 없으면, 뭐, 이거 100% 말장난 친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동그라미 4번이 왜 틀렸습니까? 동그라미 4번이 왜 틀렸냐면, 발해의 지방제도가 5경. 5경제입니다, 5경제. 그 다음 이제 15부. 15부의 장관이 누구냐면, 이제 도독이에요, 도독. 그러니까 이 도독이라고 하는 지방장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62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주의 장관이 누구냐? 자사입니다. 자사. 자사. 그다음에 이주 밑엔 또 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현에는 이제 승이라고 하는 지방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도독, 자사, 승. 이거 발이 지방관 명칭입니다. 동그라미 4번이 왜 틀렸습니까? 그렇죠. 이 그 15부의 도독. 자, 그 다음 62주의 자산대. 그거 가지고 장난친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넷째 딸이라고 했으니까 정해가 아니라 정효죠. 정효. 자, 여러분, 정효공주면은 자, 어떻습니까? 벽돌무덤이죠. 당나라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입니다. 물론 고구려 영향을 받은 어떤 그 뭡니까? 이게 평행고임 방식도 있죠. 자, 동그라미 2번이 정답입니다. 묘지와 벽화. 그렇죠? 묘지와 벽화. 벽돌무덤이다. 동그라미 1번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그 장군총 말하는 거죠. 장군총. 맞죠? 동그라미 3번은 뭡니까? 이건 자 언니 정해공주묘입니다. 정해공주묘.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뭡니까? 요거는 통일기 무렵에 7세기 중엽에 신라가 삼한일통을 할 무렵에 신라 지배층의 무덤 양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까? 뭐 5번 문제 큰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6번 문제. 여러분 6번 문제를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 같은 거 최근에도 이게 나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입성책동이라고 하죠. 입성책동. 원간섭계 입성책동이 한 4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입성책동이 이 충수왕 때 유청신 등이 입성책동을 벌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자 공민왕 때 홍건적이 2차 출입 때 자 개경이 수도인 개경이 함락되고 어디로? 안동 복주까지 피난길에 올랐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우왕 때 황산에서 왜구를 격퇴하고 이 큰 앞부분은 맞아요. 1380년이면 이게 우왕 때니까. 근데 컴마 뒷부분에 박이로 하여금 쓰시마섬을 정벌케했다. 이게 1391년이 아까 1389년이니까 이게 창왕 때입니다. 창왕. 우왕 아들인 창왕. 즉 위화도 해군 이듬해입니다. 이게. 오케이 말이. 선생님 너무 이거 치사 반사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역시 기출 지문이었습니다. 알겠죠? 동그라미 4번에 조금 생소하죠?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제가 이 3군 도총제부가 우리 공시에 두 번 나왔어요. 2014년 사회복 찌직에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3군 도총제부가 이 조선 초의 그 의흥 3군부의 유래입니다. 고려 말에 위화도 해군 이후에 이성계 일파가 이 과전법 시행 과정에서 당시 이제 구세력의 어떤 반발을 힘으로 누르기 위해서 만든 군정기관이 바로 이 3군 도총제부가 되겠습니다. 됐죠? 3군 도총제부가 뭔지 알겠죠?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번 한번 갑니다. 7번. 7번.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온 문제죠?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상원가방이라고 하는 이 출전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 얘가 뭐냐? 자, 둘 중에 뻔할 뻔자로 한 놈은 중인을 말하는 것이고 중인 여기서 말하는 중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의관 역관을 말하는 것이 그 다음에 둘 중에서 한 놈은 설을 말해 설 대체 자 그러면 누가 둘 중에서 누가 중인이고 누가 설일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의외로 예에 대한 규제가 먼저 풀렸다 그랬지. 이유가 뭘까? 그래도 얘네들은 아버지나 형이 잘 나가는 양반이잖아. 양반의 첩자식이라고 하는 어떤 혈통상의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피부치가
자기 아버지나 형이 조정의 고관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 설들이 뭡니까? 아버지나 형님 도움으로 실제로 이제 규제가 먼저 풀려요. 실제로 이제 서울들에 대한 규제는요, 영정조 시기가 되면 이미 서울들이 문가를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대한 마지막 규제, 청려죽 진출이 이제 완전히 이제 풀린 게 언제냐면은, 요게, 1851년 철종 때 신의 허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인들이 여기에 자극을 받은 거죠. 솔직히 중인들 생각에는, 아니, 자기네 이 중인들이 서울보다 나은 어떤 위치라고 생각했는데, 서울들에는 규제는 다 풀렸는데, 우리 중인은 왜 지금 여전히 이렇게, 어떤 출세의 제한을 받고 있냐. 그래갖고 이제 이 중인들이 철종 때 뭘 하냐면, 연합상소운동, 소위 소총운동이라고 하는 걸 일으켜요. 알겠죠? 지금 이게 그 사료가 이게 그겁니다, 이게. 자, 여러분. 내가 뭐라 그랬어? 얘네들은 문과 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네들은 문과 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경국대전에. 대체? 지금 여기서 가가 누구라고? 서울입니다. 나가 지금 누구라고? 나가 중인입니다. 대체?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2번. 서울은 생원시 진사시에도 응시할 수 없고, 그 다음 문과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 왜 틀린지 알겠죠? 오케이, 말이? 동그라미 3번, 4번은 뭐 중인에는 설명이 맞죠. 자, 여러분, 저는 이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제가 7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아, 이거 문제 잘 냈다. 7번 문제 굿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세요. 8번 문제, 이거 모티브가 어디 있어요? 2018년 국가직 구급에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걸 나름 살짝 좀 개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잡기가 정도에 어긋나는 데다가 자 그래서 성종 때 이를 모두 폐지하였다. 그런데 정당문학 최항이 청하여 이를 부활시켰다.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떠오르는 거 없어요? 팔간해지 팔간해. 고려 6대 성종 때 폐지됐다가 최숙노의 건의로 폐지됐다가 8대 현종 때 부활된 거 팔간해죠. 그리고 잡기가 정도에 어긋난 데다가 이런 표현 쓰잖아. 왜? 이 팔간해는 자 불교와 토착신앙 그 다음 민간신앙 이런 것들이 뭡니까? 막 섞여있는 그런 성격의 자, 여러분, 국가 행사가 바로 팔간회거든. 그래서 이 결국 1, 2, 3, 4번 중에서 팔간회 고르란 얘기예요.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이거 연등회입니다. 우리, 지금은 연등을 언제 하죠? 석가탄신일날.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죠. 4월 초파일. 음력으로 4월 초파일날 합니다. 근데 고려시대는 음력 정월 보름에 연등을 했습니다. 알겠죠?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토지신과 오곡신에게 제사 지냈다. 이거는요. 자, 토지신과 오곡신에게 제사 지내는 건 우리가 사직단이라고 하죠. 사직제사라고 하죠. 사직제사. 우리가 사직 들어봤죠. 종묘와 사직. 사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토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게 바로 사직단이에요. 사직제사를 말하는 거죠. 이건. 동그라미 3번에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아닐걸? 신라 진흥왕 때 고구려에서 귀한 승려 해량의 건의로 이 팔간지법이 팔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알겠죠? 동그라미 4번 맞는 얘기잖아요. 팔간회가 이제 고려 언제 하냐면은 서경은 음력 10월 보름에 하고 그 다음에 개경은 음력 11월 보름에 해요. 2박 3일 동안 이 팔간회를 할 때가 되면 자 송나라나 저 멀리 아라비아 상단들이 와서 자 이런 뭡니까?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말이? 자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 여러분,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신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뭐 공신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아는 게 이거밖에 더 있나? 위훈 삭제, 거짓 공신들을 삭탈관직하라는 얘기죠. 이거 언제 나오는 겁니까? 이거 언제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중종 때 조광조 등의 주장이죠. 조광조 등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중종 때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1번 동문선 언제입니까? 성종 때죠. 성종 때 서거정 등이 역대 시문에서 자 이러면 뭡니까? 아주 빼어난 것을 골라서 엮은 동문선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자 뭐죠? 이거 을묘예변이죠? 을묘예변입니다.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 동그라미 3번 이게 무오사화 아닙니까? 연산군 때 무오사화가 있었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바리.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10번 문제 한번 보시자고요. 10번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 잘 나와요. 여러분, 상평통보가 주조된 게 언제라고? 숙종입니다. 숙종 초입니다. 알겠죠? 상평통보가 주조되어서 전국적으로 널리 유통되었다. 숙종 때입니다. 뭐 그러니까 자 숙종 초죠. 그러니까 경신왕국 2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송시열이 희빈장씨가 낳은 왕자를 원자로 책봉하는 것에 반대하다가 약사발을 받았다. 이게 유명한 두 번째 환국인 기상국이죠. 그러면 기상국이 나에 들어가는 게 맞죠. 3번에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후기에 세워진 거니까 다가 아니라 나가 맞겠죠. 왜? 신임사화 자체가 경종 때입니다. 신임사화 자체가 경종 때이기 때문에 3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속대전 영조 때 편찬됐으니까 라가 영조 제위기간이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완벽하게 똑 떨어지진 않지만 사실 이 문제에서 아무리 훑어봐도 정답 후보 1순위는 3번이에요. 됐죠?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11번. 조선의 법률 운영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 형조, 사헌부, 한성부를 삼법사라고 칭하였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애워두셔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귀찮으면 안 해도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자, 노비 관련 업무를 하는 국가관청이 장례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노비 관련 범죄. 자, 이 노비 관련 범죄는 이 노비 행정을 담당하는 장례원에서 맡았다. 동그라미 2번 맞습니다. 됐죠? 동그라미 3번에 자 여러분 범죄가 발생하면 경국대전 형전이나 그 다음에 자 명나라 율령인 대명률을 따랐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묘지와 토지 가옥에 대한 소송은 자 관찰사나 수령이 맡았는데 일반적으로 자 예외적으로 지금의 서울시인 한성부가 토지와 가옥에 대한 전국 소송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사부님이 강원도 삼척 사람인데 삼척 군수나 강원도 관찰사한테 이 토지 분쟁을 맡기는 거, 그러니까 토지 분쟁을 호소하는 게 이거 뭐 전혀 뭡니까? 이게 일처리를 제대로 해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서울로 올라와서 한성부에다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포도청이 아니라 한성부로 고치면 딱 좋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 가만히 보시면요. 훈련대를 폐지한다. 그 다음에 육군은
친디와 지니대로 나눈다. 게임 끝났죠? 게임 끝났습니다. 이거 뭐죠? 그렇죠. 이거는 을미기역입니다. 을미기역. 제 3차 갑오기역, 그러니까 3차 기역인 을미기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 2, 4, 기역년 디귿 리을 중에서 을미기역 고르란 소리예요. 을미기역. 됐죠? 우체사. 태양력과 건양연호. 당연히 기역 디귿이 정답이죠. 참고적으로 니은 리을 이거 뭐죠? 대한제국 광무기역입니다. 니은은 이게 이제 실업학교 기술학교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요건 뭡니까? 양잔전습소라고 하는 게 우리 지방직 7급에 한번 기출됐죠. 2016년 지방직 7급에 기출된 표현입니다. 자 요거 자 뭐죠? 그렇죠. 이건 광무기역 대한제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갑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 이건 뭐 탐구 자료가 없으니까 뭐 어디가 말장난 쳐놨다는 얘기죠. 자 뭐죠? 간경도감은 세종 때가 아니라 세조 때죠. 세조 때. 세조 때 간경도감을 설치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남이 2번에 자 문종 때 김종서 등이 자 역대 전쟁사를 정리한 책이 동국병감이고 성종 때 성현 등이 자 이런 뭡니까? 음악의 원리, 악기, 무용, 의상까지 망라해서 악학계범이라고 하는 의학백, 그러니까 음악백과사전 같은 그런 책을 저술했죠. 똥남이 4번에 중종 때 동몽수지 뭐 요거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기본서에 다 있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14번 문제 보세요. 자, 우리, 뭐, 요렇게 문제 잘 나오잖아요. 자, 이거 전부 이게 무신지 공기인데, 이것도 나름 스토리란 말이야. 여기 제일 빠른 게 뭐예요? 무신정변 바로 직후에 김보당의 난이 있었죠. 1173년. 뭐, 연도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애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기역으로 가요. 왜? 이 기역이 정중부 직공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1176년인데 뭐 사실 뭐 이 연도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니은 김삼이 효심의 난으로 가죠. 이 김삼이 효심의 난은 세 번째 권력자였던 누구? 이의민 직공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의민 직공기에. 그러니까 1193년에 있었을 거예요. 이의민 직공기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디귿 만적의 난. 이 만적의 난은 최충원 직공기에 있었던 거죠. 1198년에 있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사실 뭐 이런 연도는 안 해도 되죠. 이게 대략 어떤 권력자가 권력 잡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냐 요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대충 문제 풀어요. 요거는 어차피 뭡니까? 무신정변 직후에 정중부하고 이의방이 권력을 묘하게 서로 나눠 갖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 다음 이제 요 기억은 요건 뭡니까? 그렇죠. 요거는 그 정중부 직공기에 있었던 사건이고 알겠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니은 자 요 니은은 이의민 직공기에 뭐 우리 권력자 순서는 알잖아.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 뭐 그 순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15번 문제 사실 이렇게 내면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신민해죠. 신민해. 양기탁 나오고요. 자, 여러분 이거는 신민해입니다. 신민해. 자, 그러면 이제 신민해가 언제 활동한지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1907년에 신민해가 비밀 결사 조직으로 만들어져서 1911년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될 때까지 한 4년 가까이 활동한 비밀결사단체가 이 신민회죠. 신민회. 됐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원각사 1908년에 설립됐죠. 1914년에 화재로 불탈 때까지 자 이 원각사가 뭐 여기랑 시기적으로 겹치는 거 맞죠? 동그라미 2번에 이 최남선의 해계 소년에게도 이 무렵이 맞아요. 동남이 4번에 신채우의 독사신론도 이 무렵이 맞죠. 1908년이니까 이거 사실 연도 외우셔야 되거든.
근데 이 광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광재원 뭐 연도는 사실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는데 1900년인데 그냥 대한제국 광무개혁과 관련된 것이죠. 대한제국 광무개혁과 관련된 것이고 연도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이 15번 문제는 아마 요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광재원 모르면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6번. 이 탐구 자료가 이야기하는 게 뭐죠? 이 탐구 자료가 이야기하는 게 이 토지조사업이에요. 토지조사업과 관련된 것을 이 가상일기처럼 준 거예요. 역시 이제 기출이 됐던 이 자료죠, 이게. 그러면 토지조사업이라고 하는 게 언제입니까? 1912년부터 18년까지. 그때가 토지조사업이죠. 자, 회사령 공포? 회사령 1910년에 공포됐죠. 자, 그 다음에 뭐 2번과 4번을 답칠 리는 없고. 그 다음에 3번에 경찰범 처벌 규칙. 1912년에 발표가 됐죠. 그러면 1번, 3번, 자, 1번과 3번으로 정답이 압축됩니다. 근데 성급하게 1번에다 답치지 말고, 동그라미 1번, 해사령 공포를 듣고 있는 상인이니까, 1910년 딱 그때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경찰범 처벌 규칙이 1912년에 제정돼갖고, 문화통치 표방하기 전까지 거의 8, 9년 동안 이 법이 통하고 있었잖아. 그럼 지금 참고 자료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토지조사업이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되고 지금 등기를 발급하고 지세를 부과하는 그러니까 토지조사업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완료된 시점을 보여주는 가상일기니까 1번에다 답쳐야 되겠어요? 3번에다 답쳐야 되겠어요? 3번에다 답치는 게 더 합리적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를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 다 좋은데 동그라미 2번이 이게 뭐가 틀린 거야? 조선노농총동맹은 1924년에 조직됐잖아. 맞지? 원산농자총파업은 29년에 일어났고 이 조선노농총동맹은 1924년에 조직됐고 이게 27년에 조선농민총동맹, 조선노동총동맹으로 분화를 해요. 그러니까 1929년 현재 조선노농총동맹이란 단체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말이?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8번 갑니다. 자, 18번을 보시면 이게 이 사료가 뭔지 아셔야 되겠죠. 색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조선과는 그 사회경제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본질적으로 분석, 비판, 총괄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뭐가 떠오릅니까? 사회경제사, 백남은 요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회경제사, 백남은 요런 게 떠오르겠죠. 이게 백남은 고르란 소리예요. 그래서 쉽게 정답이 1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문일평이죠. 동그라미 3번은 어리 나왔으니까 정인보죠. 동그라미 4번은 청구학회라고 하면 우리 편이야, 에너미 편이야. 저쪽이잖아, 저쪽. 아베 편이잖아, 아베 편. 알겠죠? 식민사관을 연구하고 확산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관변단체가 청구학회니까. 청구학회는 이쪽이 아니라 저 아베 편이라고.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그 19번 문제도 좀 어려워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좀 어려웠을 법한 문제가 15번 문제, 다음에 저는 19번 문제라고 생각해요. 19번 문제. 19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남북연락사무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그 다음에 군사당국자 간의 직통전화. 이거는 뭐냐면은 남북기본합의서예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라고. 알겠죠? 물음에서 성명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1991년. 그러면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를 뽑아주면 쉽게 정답이 4번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성명이란 표현을 써서 이거 7.4남북 공동성명으로 오해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7.4남북 공동성명으로 오해할까봐 동그라미 1번, 2번 선택지를 같이 준 거예요. 1번과 2번 선택지가 전부 7.4남북 공동성명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봐야지. 정답이 두 개일 리는 없잖아. 알겠죠? 자, 여러분 요거는 19번은 요 탐구자료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20번입니다. 자, 여러분 20번은 뭐 20번도 조금 어려웠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일단 박정희 시대에 있었던 게 딱 하나 있죠. 기억, YH 사건. 박정희가 암살되기 바로, 피살되기 바로 몇 달 전 이야기입니다. 79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은 전부 사실 전두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전두환과. 자, 그 기억담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리을이죠. 리을이 언제냐면 이제 전두환이 대통령 되고 나서 82년, 81년, 82년, 그때, 소위 이제 유화정책이라고 해서, 신군부의 유화정책입니다, 이게. 제5공화국 초기의 그 유화정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디귿은 언제냐? 1986년이죠, 1986년. 이게 이제 권인숙 성고문 사건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전두환이 물러나고 노태우 정부 첫 해에, 자, 이 5공청문회. 우리가 이걸 이제 우리가 광주청문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따지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 사회를 보면 이 사회가 다른 해차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1, 2, 3회에 비해서는 사회가 조금 어려웠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회가 어려웠으면 다른 건 솔직히 이제 어려운 건 없고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약간 좀 감정이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을 법한 문제는 뭐 15번 같은 문제는 좀 어려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9번과 20번. 그런데 15번과 19번, 20번 셋 중에서 저는 20번이 아마 저 뒷부분이 공부가 부족한 사람은 20번을 가장 어려워했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명심하셔야 됩니다. 20번, 요거 4개 전부 경찰,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전부 기출지문입니다. 동그라미 디귿만 이게 작년 지방, 그러니까 기상직 9급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게 국가직 지방직에 나왔거나 경찰에 나온 지문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자, 이걸로 사회 분석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